자, A를 한번 보니까 하나는 ED가 나와 있고 하나는 ING가 나와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지. 우선 동사인지를 확인해 보면서 능수동 이런 부분들도 좀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봅시다. As a lawyer for insurance company. 우선 변호사로서. 근데 어떤 변호사? 보험회사지. 보험회사의 변호사로서. I frequently investigate the medical history. 나는 빈번하게 자주 조사를 합니다. 뭐에 대해서? 의료 이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자, 근데 지금 investigate이 동사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동사로 볼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얘는 뭐로 봐줘야 돼? 분사. 명사를 후치수시켜주는 어떤 분사로 봐야 되겠지? 사람들인데, 자, 뒤에 보니까 어때? 소송이지. lawsuit이라고 하는 거.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괄호 쳐주고 뒤쪽에는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involving은 안 되고 involved가 되는 거지. 관련된, 소송에 관련된 사람들의 의료 이력이라고 하는 것을 빈번하게 나는 조사를 했다. 분사가 명사를 후치수식할 때는 뒤에 목적어 유무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 라고 한 점들 기억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지금 괄호 쳐주니까 뒤에는 명사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involved ED로 선택을 해줘야 되겠고, ING가 정답이라면 뒤에는 명사 목적어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 같이 기억해야 되겠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듯합니다. 자, B로 가서 한번 볼게. 자, B를 가서 보니까 하나는 it이 있고 하나는 지금 댐이 있는 상황. 대명사로 접근해야 되겠죠. 근데 it은 주의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 뭐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문장 앞에 있을 때는 진주어나 이때 강조 이런 표현들로 활용이 가능하고 비인칭도 되고. 자, 근데 문장 중간에 있을 때는 뭘 조심해야 되지?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살펴보니까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그지? 뒤에 뭐 투부정사나 뭐 대처리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대명사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 대명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되겠지. I call directory assistant for the numbers of Dr. Cook. 나는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번호 서비스야. 전화번호 서비스에다가 전화를 했다. 옛날엔 인터넷이 없었잖아. 그지? 핸드 스마트폰이 없었고. For number. 번호야, 번호. 근데 누구의 번호? Dr. Cool이라고 하는 사람의 번호. 뭐 이것을 위해서 전화번호 서비스에 전화를 했다. And 그리고 dial. 그리고 전화 연결을 했다는 얘기지. 자, it them. 여기서 정답은 뭐가 돼야 될까? 번호잖아. The number of라는 표현이고, 이게 단수니까 정답은 이치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이게 Dr. Cool이라는 사람의 전화로 전화를 걸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단수기 때문에 이치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같이 기억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자, 그래서 B의 정답은 이으로 확인해 주면 될 것 같고, C로 와서 보면은 what하고 대신데. 자, 우선 what하고 대 중에 기준을 어떤 애로 잡아주는 게 좋을까? 특징이 조금 그래도 다양하지 않고 하나인 특징을 갖고 있는 애를 기준으로 정해주는 게 좋지. 대하고 what 중에 어떤 것이 특징이 적지? what이 특징이 적잖아. what은 관계 대명사나 의문사 로 쓰일 수 있고, 뒤쪽의 문장 구조는 둘 다 어떻다? 불완전하다라고 볼 수 있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 없고, 또 주어 없고, 동사, 목적어 이런 구조로 볼 수가 있단 말이야. 대신 뭐 경우에 따라서 좀 종류가 많죠. 뒤에가 완벽할 때도 있고 불완전할 때도 있고. 자, 근데 만약에 뒤쪽이 완벽하면 what은 무조건 틀린 상황으로 보면 되니까 정답 고르기가 조금 더 쉽겠지. 자, 그래서 봅시다. 자, we We're planning.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요게 이제 to subpoena his medical record. 요게 목적으로 쓰였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우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로 채택하는 거. 그의 의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채택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다. 어찌됐든 간에 뒤쪽에 문장 구조는 완벽하기 때문에 what은 어떻다? 틀린 것으로 확인해줘야겠지? 그래서 정답은 대수로 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조금 확인해보고 싶다면 문장을 전체적으로 읽어서 요게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를 보면 되겠고. 자, 문장을 한번 보면 When I reach a man on the other end. 이게 상대편이라는 얘기야. 전화 걸 때. 내가 도달할 때 한 남자에게, 그러니까 상대방, 전화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전화 연결되었을 때 I told him. 나는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를? 대처에 대해서. I work for a law firm. 나는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that we are. 여기서 지금 DO로서 DO로서 대시 접속사로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에게 나 로펌에서 일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대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우리가 우선 그의 의료 기록을 증거로 채택할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DO로서 명사절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C의 정답은 대시 되는 거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전체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involve it 대수로 정답 2번으로 선택하면 되는 문제였어. 80번 정리를 이렇게 하시고 81번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